작은 것이 아름답다. 나태주. 세상 사람들 새 것만을 좋아하고 그게 인지상정 사람들 마음이야. 새 것만을 원하고 화려한 것, 비싼 것들만 눈을 돌리지. 오래된 것, 작은 것, 초라한 것, 낡은 것들에겐 관심조차 없지. 그렇지만 말이야, 그게 정답일까? 끝까지 그럴 수 있을까? 오래된 것, 작은 것, 초라한 것, 낡은 것들을 제치고 새 것과 큰 것과 화려한 것, 값비싼 것들만 저 혼자 존재할 수 있을까? 생각해봐. 조금만 마음을 조아려 생각해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은 오래되고 낡은 것이고 초라한 것이고 작은 것들이야. 왜 그걸 몰라? 왜 그런 것을 눈감아? 가족이 그렇고 우리의 집이 그렇고 내가 사용하는 물건 하나하나가 그렇고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 이웃들, 나의 친구가 그렇고 그 무엇, 그 누구보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래. 오래되고 작고 초라하고 낡은 것들이 소중하고 나에게 의미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나의 세상은 새롭게 눈을 뜨는 세상이지.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 눈부신 세상이 되지. 작은 것이 아름답다. 오래된 것이 소중하다. 초라하고 버려진 것, 낡은 것들이 귀한 존재들이다. 그것은 새로운 눈뜸이고 새로운 시작, 그 출발점이야. 겨자씨라는 말이 있어. 겨자씨를 사랑하란 말이 있어. 겨자씨는 바람에 날릴 만큼 작고 보잘것없어도 싹이 터서 자라면 우룰창창 커다란 나무가 된다는 사실. 부디 너의 마음속 콩의 씨앗을 보지 말고 소나무 씨앗을 보기 바라. 소나무 씨앗은 비록 콩의 씨앗보다는 턱없이 작아도 집의 높이보다 크게 자라는 나무라는 사실을 말이야. 부디 콩의 씨앗을 커다란 함지에 심어 기르지 말고 소나무 씨앗을 그렇게 하기 바라. 콩의 씨앗은 아무리 크고 잘생겼어도 콩의 씨앗일 뿐이야. 적어도 너는 솔의 씨앗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줘. 부탁이야. 아우, 벌써 며칠째 여러 날 겨울비가 내리고 있어요. 꽃님들 댁에는 어떠세요? 비가 많이 와서 물 주기도 좀 많이 그러시죠? 저는 비가 이렇게 여러 날 올 줄 모르고 물을 좀 빗물을 받아놨다가 줬었어요. 그래서 아유, 이것도 또 여름이고 뭐 겨울이고 뭐 물론 여름에가 더 많이 무르기는 하지만 겨울이라고 또 안 무르는 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블랙맘바를 거의 다 키워서 삽목한 거를 다 키워서 제가 무름으로 보내버려가지고 제가 요즘 물 조절을 조금 신경 쓰고 있는데 비 오기 전에 제가 또 빗물 받아 놓은 거를 또 잔뜩 줘가지고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큘을 틀어가지고 환기를 좀 시키고 또 그나마 다행인 게 춥지 않으니까 문도 열어서 조금 통풍도 시키고 환기도 시켜가면서 이렇게 지내는 요즘이에요. 오늘 보여드리는 이 제라늄들은 모두 이제 꽃 피울 날을 기다리고 있는 말하자면은 예쁜이들이에요. 하나하나 뭐 예쁘지 않은 꽃이 없겠지만 저는 이렇게 막 피어나려고 할 때 이런 꽃무우리를 볼 때 이 남다른 희열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럴 때가 제일 귀엽고 예쁘다는 생각이 들지 뭐예요. 그래서 이 예쁘고 귀여운 아이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나하나 소원해서 왔는데 다 제각기 이렇게 늙어서 나이 먹어서 목질화가 된 아이들도 있고 또 새잎으로 도단한 아이들도 있고 한데
제가 지금은 이렇게 모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뭐 가지치기를 하거나 삽목을 할수 있는 상황의 크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키워서 봄에나 삽목을 할수 있어요. 제가 또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에 나눔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제라늄으로서는 가지치기를 하거나 할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아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잘 키워서 여러분들께 또 보은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름표를 관리를 못해가지고 무명이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좀 무명이가 은근히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뒤돌았으면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삽목할 때꼭 이름표 잘 챙겨서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그렇잖아요. 이름 있는 것과 이름 없는 것의 값어치, 가치는 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름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중이랍니다. 이거는 스텔라 제라늄인데요. 동네에 저기 당근에서 만난 꽃님이 아주 좋은 가격에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개를 키우고 있는 중이고요. 시리 봄날도 이렇게 작고 가녀리고 약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의 소중함을 알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에 새롭게 눈을 뜨는 게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시리 봄날이나 그 외에 오늘 선배였던 여러 가지들 모두가 하나같이 다 예쁜 꽃들이에요. 만개하면 더 예쁘겠지만 저는 이렇게 꽃몽울이 맺었을 때, 몽울이 맺혔을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여러분들의 꽃밭에는 어떤 꽃들이 피고 있나요? 저는 제라늄이 너무 방대하고 종류도 다양하고 하루가 다르게 또 변종들이 쏟아지는 세상에서 하나하나 다 욕심내고 키우자면 한두 끗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있는 것 같고 또 흔둥이를 귀둥이 삼아서 애지중지하면서 사랑해줘가면서 신경 써가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이 꽃들이 하나하나 다 만개되는 날 여러분들께 또 영상으로 인사드릴 걸 생각하면 지금도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행복한 마음이 들어요. 비가 많이 와서 여러분들 며칠째 계속 어떤 친구는 우울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비가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또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작은 것이 아름답대요. 여러분들도 콩의 씨앗을 보지 말고 솔의 씨앗을 보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희선이네 늘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또 댓글로 인사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 제가 다 마음에 저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은혜를 갚는 그날을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하게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감기로 여러 날좀 앓고 났더니 살도 좀 빠지고 조금 힘들었는데 이제 좀 나아져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최고인 거 아시죠?